팬텀. 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팬텀 회차정산 한번 해보도록 하지요. 이거밖에 안 했어요, 저 사냥을? 아, 그래? 한 7시간 되겠네요. 7시간, 8시간 사이일 테고. 이건 돈이 많은 이유는 아무래도 보스 돌아가서 결정석 값 이런 게 좀 포함돼서 그런 것 같고요. 잼스터는 49? 50. 아, 아니네. 57개 먹었네. 57개. 57개 먹었고. 물방울석은 3개 먹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팔랭 스타프. 여태까지 팔린 물품이 가즈 3개. 핀처 케인 스펠링 스태프. 판매만 봐봐. 여러가지 아이템들이 팔렸네요. 야씨, 어마무시하네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기 전에 하나 뭐 하나 할까? 장신구 얼굴 장식. 유니크가 아니지. 제일 싼 거 주세요. 와, 이거 좋다. 와, 이 가격 뭐냐? 이거는 그냥 그대로 팔면은 그대로 비싼 거 같은데? 아, 그렇죠. 아니, 나 장사하려고 한 거 아닌데. 아니, 왜 자꾸 이런 가격에 파는 거야. 미치겠네. 한번 열어볼까? 각인 인증이 있나, 내가? 각인 인증 가져와. 15% 뜨면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왜 저런 가격에 팔고 있었지? 와, 떴어. 와,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얼마입니까? 야씨, 얼마입니까? 1억이거든요. 이건 아니고. 이거네. 1억 2345만원. 야. 아니, 잠깐만. 하려고 그랬는데 돈을 벌어버렸군요. 야. 900만원 주고 1억대에 팔게 생겼군요. 아니, 나는 원래 이걸 하던 게 아니었는데. 그냥 큐브 할 것만 찾은 거였는데. 한번 열어놔 볼까? 각인을 투자해도 괜찮겠지요? 정산을 해야 되는데. 잔큐 있어가지고 잔큐만 그냥 한번 돌려보려고 그랬는데. 어떡하지? 비숍 가져올까? 아니야, 그냥 하자. 유니온 코인으로 사겠습니다. 유니온 코인 근데 아깝다. 장교 있어가지고. 또 떴잖아. 미치겠네. 아니, 자꾸 나오는 거야. 팔 자리도 없어 죽겠는데. 아니, 미치겠네 이거.
왜 자꾸 나오는 겁니까? 2500만원. 아니죠. 한 2500쯤 팔면 아주 저렴한 가격에 들어가겠군요. 자꾸 나오네. 아니, 나는 이거 하려던 게 아닌데. 아니, 저는 그냥 얼굴 장식을 사갖고 저걸 하고 싶은 건데. 큐브만 한번 돌려보고 싶었을 뿐인데. 이거 확률 높다. 와, 두 개나 되네. 아, 근데 솔직히 뭐 가긴 아깝네요. 비숍으로 돌리면 그냥 돌릴 수 있는데. 9%는 한번 보자. 한번 보고 별로다 싶으면은 그냥 처리하고. 아니, 근데 9%도 좀 가격 나갈 것 같은데. 아니, 이거 하려는 게 아닌데. 근데 9%가 이렇게 비싸요? 그래? 그러네. 야, 팔리는 가격이네요. 야.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파는구나. 한 2700 하나, 2500 정도에 팔면 아주 기가 막히겠네. 이것도 그냥 팔아야겠네. 이거 팔렸네. 2300 정도? 아니, 각인을 열어야 되는데. 자꾸 나오네. 장큐를 던져야 되는데 자꾸 나오네. 자꾸 나와. 확률 높은 거나 찾아볼까? 이건 좀 애매한 것 같고. 요 상품이 좀 괜찮아 보이네. 두 가지의 상품이 있네. 요 상품으로 가보겠습니다. 또 떴잖아. 아니 이거 언제 하던겨. 또 나왔네. 미치겠네. 자꾸 나오네. 근데 이건 왜 이렇게 싸냐. 역시 덱스인가. 덱스는 왜 이렇게 싼 거예요. 또 찾으러 가야 되네. 자꾸 나오네. 무난한 거 가자. 올 때 9% 사가지고 아무거나 띄어. 각인이 없다. 이건 비죽 가져올게요. 너 큐브 없나? 있네. 그걸로 하면 되겠다. 오케이. 드디어 하고 싶은 걸 하게 되네요. 됐습니다. 실패했지만은 드디어 마무리했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